목포의 한 식당 업주는 지난달 한 인터넷 광고 업체의 제안을 받았습니다.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맛집을 검색하면 식당이 바로 노출되게 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광고비로 57만 원을 건넸지만 광고는커녕 연락조차 끊겼습니다. 요청을 계속했어요. 이게 왜 잘못된 거 아니냐. 장애들은 이제 처음에는 전화를 받고 계속 회피를 하면서 연락이 안 되더라고. 온라인 광고업체 대표 42살 이모 씨 등은 지난 2014년 부산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무작위로 전화를 건 뒤 광고에 긍정적인 의사를 보인 식당을 방문했습니다. 인터넷 포털이나 내비게이션 검색 등을 통해 맛집으로 쉽게 검색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전국 690여 곳 식당에서 3억여 원을 챙겼습니다. 장사가 안 돼 어떻게든 광고라도 해보려는 영세 상인들의 마음을 노린 겁니다. 블로그 개념도 사실은 모르고 그냥 검색했을 때 이렇게 앞순위로 나오게 해주겠다. 그러게 사진 갖고 자기들이 포스팅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. 경찰은 업체 대표 이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직원 8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. 경찰은 최근 인터넷과 모바일 광고 시장 확대로 관련 사기 범죄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나갈 예정입니다. KBC 이계혁입니다.